인물은 뭐 제왕급이죠. 어 깔끔하게 휙. 매추어 히스 메이텐쿤. 어 이번에 동네 형님께서는 멤버를 저렇게 확실히 정하신 것 같습니다. 히스에 뭔가 길을 본 거겠죠. 오, 와 당연한 듯. 매추어는 1번으로 쿄를 상대할 수 없다 보여주고 있어요. 애초에 매튜어 자체가 쿄를 상대할 때 자기는 힘들게 많이 때려야 되지만 쿄한테 걸리면 작살나거든요. 메이탱크도 약을 피우면서 이기겠다는데 아직 당해본 게 없죠. 메이탱크는 쿄가 짜증난다. 어우 그렇죠. 황무기 돌고요. 굴러스는 중단 하겠죠. 그렇죠. 노릴 게 저거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어우 좋아. 바퀴 두르기로 한번 심리 걸고 걸었으나 큰 득을 못 봤어요. 아, 약 전질보. 장포, 터시드 장포. 어우 대쉬하면서 아 했는데 너무 약만 팔고 있죠. 약쟁이네요, 약쟁이. 그래도 메이탱쿤으로 나름 선방했습니다, 큐 상대로. 기스 대 큐는 기스가 유리하긴 한데 큐가 확실히 러쉬는 있으니까. 오우 약 뭔가요? 서서시 페인팅에 걸렸어요. 어, 모두 장풍 장풍 공중 장풍 서서 강손에 이은 서서 강발. 어우 무서웠어. 무서워서. 오! 이야 이거는 신기님이 약발을 내민 게 아닌가. 약발은 5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라도 맞으려면 무조건 서서 강손이나 앉아 약손을 내밀어야 돼요. 야 베니데 기스는 베니가 엄청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베니가 좀 공중전을 장악하기 때문에 유리한데 확실히 동네형 기스라서 어떨지 모르겠네요. 공중장풍으로 약을 참 잘 팔거든요. 어떻게 어퍼로 대공을 칠 생각을 하는지. 점프 강발. 점프 강발. 서서 강손에 이어 중단했습니다. 신기님 지금 약간 움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프 CD 위한 기본 잡기. 오오 좋아요. 마무리 진짜 좋아요. 세기 마무리 됩니다. 그렇죠. 마무리를 확실히 하는 마음가짐. 이런 부분에서는 참 되죠. 매튜어 대 베니는 베니가 확실히 괴롭힐 수는 있어요. 공중전을 장악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과연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에너지를 뺄 건지. 아 무서웠어요. 공중전은? 공중전은 베니가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하고 이거 마무리 짓지 않았네요. 그렇죠. 공중전에서 밀릴 수가 없는데 지금 코맨드 잡기 참 나쁜 선택은 아니었는데 그냥 동네형 같은 스타일 같으면 그냥 무조건 기본기로 밀고 가는 게 좋습니다. 아쉽지만 한번 긴급한 나왔고 과연 이제 귀추가 주목되고요. 아 이건 내밀면 안 되는 건데 당연한 듯 내밀어서 맞았고 동네형은 무리수 뛰었죠. 이 3개짜리 쓰는 거 아닐 텐데 데미지도 별로 안 나오고 이건 무리수에요 나름. 아 서서 강발 걸리고요. 아 리셋 콤보였나요? 신기님 욕심부리다가 아 비언을 모았으면 좋았을 텐데. 서서 강발 걸렸어요. 바로 콤보 여기서 마무리 어떻게 될 것인지. 아 좋았어요. 동네형 굴렀거든요. 저긴 저도 자주 당하는 스타일인데 누르다가 딱 눌러져서 잘 맞습니다.
자, 우선 1승을 가져가고 딱 승부가 보이죠. 애초에 쿄가 메이탱크는 이기면 신기님의 승산이 높아요. 근데 이제 졌을 때 베니가 좀 괴롭힘을 당할 수 있어서 메이탱크한테 아, 약 한번 시작 딱 팔고 황물기를 가포로 황물기가 확실히 메이탱크의 약점이죠. 아, 약을 지금 신기님 때리시고 있는 걸 못 때렸어요. 저 서서 강발 그냥 들어가는 거였는데 와, 각캐노를 오지마 무서워. 어, 긴장되죠. 약 팔고 전진고 약을 거의 전진고 약을 많이 팔죠. 대공 아, 오, 좋아. 어, 역바드 나랑 역바드 아, 무서워. 아, 죽는다. 아, 걸렸는데 모자를 안 깎아요. 아, 서서, 아, 서서 안 가네. 방손해요, 강발. 어, 근데 제 해설 자체가 약간 뭐, 신기님은 우세 쪽으로 가고 있, 그러니까 신기님 좀 약간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동네 형 지는 걸 보고 싶어. 이거는 뭐, 제 사적인 부분? 어우, 어우, 요번에도 안 나갔어요, 동네 형. 콤보. 황물기. 어. 서서 강풍. 황물기. 공중장풍. 서서 강풍. 아, 저걸 뚫치기가 쉽지 않죠? 공중장풍. 황물기. 어, 좋았어. 여기서 한 번? 어떻게? 아, 각캔으로? 아, 마무리, 각캔으로 오지 마. 기스가 기가 두 개라 베니도 이제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베니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성상 어우 대쉬 기본 잡기 엄청났고요. 심리전 점프 강손 어퍼 어퍼로 아 이거는 실수예요. 너무 낮았어요. 힘이, 욕심이 좀 과하지 않았나. 제가 저거 얘기했는데 그럼 아 베니가 좀 힘을 못 쓰면 쉽지 않죠. 어퍼 역시 쉽게는 안 가네요 게임. 어퍼로 대공을 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스로 그냥 그만큼 이제 동체 시덕도 뛰어나기도 하고 아 점프 시린 하단까지 잘 깔았대요. 어, 모드 어 모드로 어 상황상 기도 채워주지 않고 좋았고요. 약발 어 그거 강발 마무리 되겠죠. 이러면은 좀 약간 기적으로는 분리해도 에너지적으로는 만피를 갖고 들어갑니다. 네, 동네형은 거의 기본 매트형은 기에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형 쪽에 현재까지 아주 유리하겠죠. 어, 지금 압박 좋구요. 오, 압박 좋아요. 어, 안짜강발 좋았고요. 아, 안짜 강발을 때리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아, 비연창을 여기서 좀 모으는 게 더 좋았다면은 중간판이 엄청 유리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아, 과연 역시 힘들 때 나오는 모드 힘들 때 나오는 모드죠. 아, 모드 나왔어요. 동네형이 압박감을 느낄 때 모드를 깝니다. 아우, 탑해요. 오, 좋아요. 과연 여기서?
귀도 채운다? 아, 삼신기님 회사적으로 떨고는 모습. 크, 역시 긴급한 장인 축하드립니다. 아, 뭐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김내용을 한번 잡았다는. 살림 살림 돌리시다고 지금 사연전 하고 계시죠? 네, 로저스 파이널까지 왔습니다. 네, 경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힘내주세요 다들. 승자전에서 승자도에서 이제 한번 붙으셔가지고 저 롤케이오피님의 맥스의 벽을 넘지 못하고 패자조로 내려오셨는데 다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하루가 오늘 이제 이 경기 시작한 동안에 저 매튜얼 어떻게 잡을지 답을 내리신 거지, 아니면 다시 또 이제 SKF님이 좀 파이널 올라갈지 기대가 됩니다. 이게 동영님도, 동영님이 이제 이 KFC가 초기에 나코루루, 아, 정말 악랄한 나코루루로 정말 유명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나코뿐만이 아니라 모든 캐릭터에 대해서 그 이해도가 깊으신 분이라서 저 나코가 지금 어떻게 뭘 하고 싶은지 잘 파악하고 그거 할 기회를 정말 전혀 안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건 잘 지르고, 이제 그 저 베니의 클라이맥스는 무적 같은 건 없고 후딜도 긴 대신에 이렇게 상대 그 장풍을 노리고 쓰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술입니다. 일단 맥스를 보내버리고 그나마 웨이팅크이 낫다고 생각하셨고 저도 그 의견을 동의합니다. 잘 막았죠? 후딜 진짜 길어요? 아, 이거 점프부터 때려도 했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유리한 고지 있기 때문에 그 매드케이프님은 저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도 네, 그 압박감이 심하죠, 수현이 입장에서는. 많이, 지금 많이 잡았어요, 지금. 약발한데 강투한데 그치? 네. 저는 이제 체력이 한 500 정도 될 테고 기가 3개 괜찮습니다. 이거 뭐 역전에도 이상하지 않은 각인데. 아, 방금 잘 노렸는데 한 타임 놓쳐가지고. 아, 됐지. 알바시도 빈틈을 다. 레드케이프님이 저런 걸 정말 잘하세요. 상대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놓치지 않고 바로 그거를 실점으로 연결을 시키세요. 방금도 이제 기스가 보통 하는 게 점프해가지고 이 점프 장풍의 판정이 정말 좋기 때문에 점프 장풍이랑
기본기랑 이제 섞으면서 승리를 거는데, 이 점프 장판 혹시라도 했거나 혹은 비스가 그 점프 CD라던가 점프 C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 하단이 좀 많이 비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베니가 방금 달려와가지고 안자 약발로 하단을 털려고 했는데 거리를 좀 모자라가지고 하단 약발이 퍼쳤고, 또 허친 딜레이를 비스 안자 약발로 그리고 거기서 바로 모션으로 연결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매추어가 진짜 다 그 핵심이라 생각하셔가지고 가장 지금 그 힘이 되어주고 있는 베니마루로 매추어를 어떻게든 잡아보자 하면서 그 1번으로 베니마루를 죽이셨고, 지금 이제 더 꽤 유효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잡았어요 지금. 방금은 약발이었으면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빠져나왔는데. 아니, 대처를 정말 잘하셨네. 애초 금강손이 5프레임이고, 이게 방금 같은 경우는 그냥 금강 긁고 있으면은 잡기를 하던 뭘 하던 같이 풀만 같이 맞으니까. 메이킹쿤은 나포로로 굉장히 사랑합니다. 메이킹쿤이 견제 능력이랑 견제랑 압박은 정말 좋은데 딜캣이라든지 갯싸움이 약해요. 근데 라코가 진짜 갯싸움에 정말 세거든요. 저런 식으로 압박하는 거를 메이킹쿤이 벗어낼 게 없어요. 지르는 거 말고. 아, 방금 침착하게 잘 보고 그 우리 캐치 잘하는 거죠. 아, 잘 걷어내요. 잘 피하고. 나코가 뭘 하고 싶은지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잡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알고 계시고. 아, 끝내줘. 아까부터 이 전 경기도 그랬지만 슈알님이 구르기를 많이 하셨고 지금도 잘 그걸 누리고 여기서 구르게좀 생각하셔서 대기하고 있다가 구르기 캐치하면서 네, 깔끔하게 마무리 하셨습니다.
야, 오늘 한 번도 안 나왔던 비장의 카드 로버트가 나왔어요. 확실히 경기를 하시는 분들이 다들 수준급의 캐릭터 파악 능력이 있어서 아까 전에 표한테 많이 당했다 그럼 표를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해서 로버트를 꺼내왔고 지금 굉장히 효과적으로 적중됐죠. 저걸 6초 하니 왜 안 하셨을까? 아까도 한번 저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아쉽네 이번 거. 그만큼 이제 이 결승전 문제가 긴장된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서로 지금 한번 주고 받으셨는데 로버트 강해요. 로버트가 이번 패치로 너프를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워낙 근본이 세다 보니까 여전히 탑 캐릭터입니다. 기본기 하는 거 정말 잘하시고 특성은 끝에 걸리는 아니스 점프 C로 어렵게 일단은 로봇을 걷어냈습니다. 이번 매치 그럼 오늘 매치 1, 2, 3번 아주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활약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중단이 타다니까 하단 마지막까지 와가지고 마지막이 쉽지 않습니다. 신기님 적치긴 했지만 그렇다고 효과가 로버트한테 불리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신기님이 로버트에 대한 이해도가 없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방금 전에 제가 그냥 말렸다고 처음 본 그 플레이 패턴을 말렸다고 생각하고 이건 해설할 타이밍을 놓쳤는데 방금은 명백하게 황물기를 쓰려다가 황물기가 그 타이밍이 꼬여가지고 두 번 나갔고 그래서 저거 필살기가 나가버렸는데 네, 두 명님은 이제 그
저게 모으기가 되는데, 저 모으기 타이밍을 노리고 이제 구르기를 해가지고 빠르게 딜템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개꿀 상황이 돼버렸죠. 잘 끊어야지. 하지메요가. 괴로워 이거. 와, 과감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따라준 게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쓰기가 조금 아깝기도 해요. 다 이제 기스가 기도 많고 체력풀로 나올 테니까. 근데 일단은 확실하게 여기서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네, 일단은 적중해가지고 몇 초까지 잡았습니다. 이거 맞으면서 기체험 돼요. 방금 그리고 동영이도 굉장히 좋은 판단을 해주신 게, 뭐 제가 저 두 분의 그 판단을 뭐 좋다 나쁘다 하긴 좀 애매하지만, 지금 그 레이징 스톤까지 클맥까지 써가지고 콤보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이 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일단 긴가판이 안 죽어요. 안 죽는데 이 게임 특성상 그 많이 맞으면은 기가 많이 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긴가판이 오히려 나를 죽이는 위치까지 갈 수 있는 게이지가 차고 역으로 몰릴 수가 있는데, 일단 한번 참으셨고, 네. 그래서 리셋 됐습니다. 그랜드 파이널 리셋 됐어요. 멋있게 이번 작에서 그 레드킥을 그냥 레드킥을 볼 일이 거의 없거든요. 이 황물기가 너무 좋아져서. 근데 깔끔하게 레드킥으로 마무리하면서 그 이전 그 리셋은 한번 너의 플레이 패턴을 보았을 뿐이다. 그래서 이게부터 진짜다 이런 말 해주는 것처럼 아주 안정적으로 로봇을 잡고 매트를 불러냈어요. 방금은 좋았는데 뭐 그 모드를 쓰셨고, 제가 보기엔 모드를 쓰려고 이런 원거리 방방 했거든요. 숫달이 나가지고 안 났고 이거는 들어갔죠? 안 들어갔죠? 와
어, 멋있는 장면 나왔죠. 아, 에보니타 이제 노리고, 이제 뭐지? 그 장풍 노리고, 이제 무적기로 대응을 했는데, 그걸 안전부수기를 해가지고 부셨어요. 이러면 이것 좀, 그, 뭐랄까? 심리적으로 타격이 있을 법한데, 끝내죠? 이건 끝냈습니다. 아, 깔끔하게 잡고, 아우, 경기 멋있습니다. 결승전 다음 경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 벤 입장에서는 마음 편해요. 아까 3번 3번 싸면서 비스가 2세개 있으면 클라이막스가 그러니까 레이징스도 한 번에 빈사가 되기 때문에 부담감이 커가지고 공격하고 하기 힘든데 지금 어차피 벤이가 죽어도 뒤에 긴가판 있고 하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하고 그냥 한 대만 더 맞추고 더 맞추고 싶을 거야 벤 입장에서는. 아이고 걷어냈고 저 그 제 뭐였더라 중단이 저 중단 그 특수기가 저게 그, 그 캔슬 하던 캔슬 안 하던 마이너스 7프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딜레이가 마이너스 7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잘들 알아두세요. 7프레임까지 가능하던 얘기입니다. 안 쉽게 가지 않아요. 쉽게 가지 않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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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 약파 그 긴가판 원거리 약파라는 욕프레임입니다. 한 경기 나왔어요, 삼신기님. 진짜 코앞까지 왔습니다. 네, 로버트가 저런 저게 좋아요. 그, 이, 저 뭐였더라? 저 뺑뺑이 돌면서 치는 게 이번 장에서 진짜 판정이 좋고, 후딜 없고, 그, 데미지 갉아먹게 해서 좋기 때문에 저거 많이 써주시면 돼요. 존나 잘 누렸어요. 지금 이제 그 매드키 서로 지금 손에 힘이 빠질 시기죠. 지금 이제 벌써 새벽 1시를 달려가는데 지금 두 분 다 콤보 실수 절대 안 하실 분들인데 지금 많이 지칠 시간이 합니다. 13일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고 진짜 코앞까지 와있어요. 진짜 두분 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지금 승리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있고 네. 신기님의 이제 포인트는 이제 이 매튜얼 어떻게 잡느냐고 반대로 이제 매튜얼스님은 이걸 어떻게 잘 살려가느냐 지금 신기님 어느 정도 대처가 되고 계시는 것 같죠? 처음 그 상대 수대에 의해서 신기님도 매튜어를 잘 하시는 분이신데 방금 이제 그 신기님이 개발하신 효 ACD 구름이 패치 콤보였어요. 자, 방금 이제 그 상대 비상할 때 그 ACD 패턴 해각하고 CD 했을 때까지 예상해서 저 규모량을 넣어놓으면은 방금 전에 이제 기 하나 써서 데미지를 고데미지를 줄 수가 있죠. 아까부터 저걸 계속 노리셨었는데 이제 한 번 딱 걸리셨네. 어떻게
경기력 좋아요 지금. 그건 쉽지 않습니다. 방금 아주 약발 두 번 하면서 심리 걸고 그거 약발 한 번만 약발 한 번만 맞추면은 뒤 가지고 있는 상태로 긴급한 부를 수 있어요. 아. 끝내고 싶었는데 끝내고 싶어까지 썼는데 그래도 네, 마지막 이제 열풍권으로 공중 열풍권으로 어떻게 생각하든 긴급한 불러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은 긴급한 네, 유리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기스가 절망적인 상황 전혀 아니기 때문에 긴장해야 돼요 서로. 아. 아쿠아 必ず正義に膝を折ることになると